안녕하세요. 애터미 가전사업부 정명기입니다. 겨울과 봄,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은 집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계절이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집안에 콕 박혀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 안에 있을 수 있는 생활먼지나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와 공기 중 미세먼지가 걱정됩니다. 거실은 대형 공기청정기가 책임져주지만 그렇다고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런 겨울과 봄, 여러분들의 집안 공기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가 출시됩니다. 초미세먼지란 지름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2.5마이크로미터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로 주로 조리, 흡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및 도로 주행 중 발생합니다. 크기가 매우 작아 기도를 거쳐 기관지와 폐뿐만 아니라 혈액에도 침투해서 뇌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기침, 폐기능 악화 및 심장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면역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영유아 시기 뇌기능 발달, 노년층 뇌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세집 증후군 원인 물질로 유명한 VOC,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주로 포르말데히드나 톨루엔, 각종 페인트 용매 등으로 각종 가구 및 인테리어에서 방출되는 유해 물질입니다. 노출 시 마취작용, 과민증뿐만 아니라 발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와 휘발성 유해화합물을 제거 가능한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는 큰 방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16평 52.8제곱미터의 충분한 사용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에서는 한 대로도 충분하겠죠? 애터미 아이덴티티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접목하여 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중형 공기청정기 필터로는 생활먼지, 머리카락,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반려동물의 털, 꽃가루 등을 75%에서 80% 걸러낼 수 있는 극세 프리필터가 들어있고요. 0.3마이크로미터의 극초미세먼지를 99.97% 이상 제거 가능한 헤파필터 원단으로 시작된 헤파필터와 축구장 46개의 면적을 가진 활성탄으로 각종 생활악취 및 아세트산,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토르렌, 포름알데히드 등 세집 증후군 원인 물질과 유해가스를 90% 제거 가능한 탈취필터가 하나로 통합된 애터미 복합필터로 방 안의 초미세먼지와 VOC를 제거해드립니다. 상단에 있는 조작부는 심플하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 축약하였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연결하시고 조작부 가운데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표기하는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풍량을 AI 모드 1, 2, 3, 터보 모드, 그리고 다시 AI 모드 순서로 조절 가능한 풍량 조절 버튼, 전면, 하단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라이팅 조절 버튼, 그리고 필터 교체 필요를 알리고 교체 후 길게 눌러 교환 주기를 리셋할 수 있는 필터 점검 리셋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과 하단 라이팅은 작동 상태나 오염도를 표시해드립니다. 전면 라이팅은 풍량에 따라 흐름 속도가 변화하고요. 하단 라이팅은 미세먼지, 악취 등 공기 오염들을 색상으로 나타내드립니다. 이 라이팅 밝기는 상단의 라이팅 조절 버튼으로 조절 가능한데요. 기본 상태는 밝게, 한 번 눌러 어둡게 조절 가능하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상단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한 모든 조명을 끌 수 있습니다.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는 전원을 제외한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상단 디스플레이가 켜지고 그 다음에 라이팅 조절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처음의 밝기로 돌아옵니다. 필터 교체도 간단합니다. 후면 커버를 여시고 프리필터를 손잡이를 잡고 제거하신 후 기존 복합필터를 상, 하단에 붙어있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꺼내세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필터가 비닐에 쌓여있으니 반드시 제거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형 공기청정기 필터는 일체형으로 대형 공기청정기 필터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다시 역순으로 조립하여 닫으실 때 필터에 표시된 삽입 방향 마크가 상단으로 향하게 위치하여 삽입하여 주시고 역순으로 조립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필터 점검 리셋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집콕해서 살아야 하는 올 겨울과 봄, 강한 공기질을 책임지고 홈 인테리어에도 어울리는
애터미 중형 공기청정기 한 대 어떠세요? 이번 제품은 습도가 낮아지는 겨울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한 애터미 스팀 가습기입니다.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지며 공기 중 수분이 포함될 수 있는 양, 다시 말해 습도가 여름 대비 약 10에서 20% 낮아지죠. 겨울철같이 공기 중에 습도가 낮은 경우 바이러스 입자가 이동하기 더 쉬워집니다. 또한 사람이 숨쉴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과 독소를 방어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상피세포와 섬모의 기능이 건조할 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건조할 때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도 떨어지고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폐 조직이 회복되는 속도 또한 느리다고 연구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조한 겨울철에는 비염, 아토피 등도 악화되고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죠. 건조한 공기는 피부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겨울철 적정 실내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터미 스팀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시중 가장 많이 나와있고 판매되는 초음파 가습기와 달리 물을 끓여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분무하는 방식입니다. 초음파 가습 방식은 비유하자면 매우 빠르게 공기 중으로 물방울을 튕겨내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약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의 물방울을 공기 중으로 분사하죠. 이보다 작은 미네랄 등의 입자나 세균 등이 공기 중으로 퍼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 방식은 물을 끓여 순수한 수증기를 공기 중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수 나노미터 크기의 물 분자가 나오기 때문에 수백 나노에서 수 마이크로에 달하는 입자나 세균 등이 같이 퍼질 우려가 없습니다. 애터미 스팀 가습기는 순백의 백자, 화병 형태의 모티브와 애터미 아이덴티티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접목하여 홈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오브제 디자인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작동 버튼을 최소화한 UI를 적용하였고 2020년 한국디자인진흥원 우수 디자인 제품 선정 및 2020년 핀업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그 디자인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 플러그를 꽂으시면 알림음이 나오고 후측면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전면 LED 표시 등이 점등되어 작동이 시작됩니다. 가열 초반 약 10분 이내에는 가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 500W까지 히터가 가열되는데요. 이후에는 설정하신 가습 세기에 따라 180W에서 최대 280W까지 제품이 작동합니다. 물 용량은 최대 3L가 들어가고 시간당 가습량은 최대 세기 기준으로 시간당 300ml 이상 8시간 이상 작동합니다. 가습 세기는 후측면에 위치한 단계 조절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전면 동작 표시 LED는 가습 세기에 따라 점멸되는 속도가 변화합니다. 타이머, 잠금 버튼을 짧게 터치하면 제품의 작동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터치하면 2시간, 이후 4시간, 8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타이머 버튼 위에 위치한 전면 동작 표시 LED가 흰색으로 점등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타이머 설정 후에는 남은 시간에 따라 점등된 타이머가 점차 줄어드니 남은 시간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잠금 버튼을 길게 터치하면 전원을 끄는 것을 제외한 다른 조작을 잠글 수 있는데요. 연속 작동 시에 길게 터치하면 가장 오른쪽 LED가 파란색으로 점등되고 타이머 설정 시에 길게 터치하면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LED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점등됩니다. 애터미 스팀 가습기는 물을 100도로 가열한 제품이다 보니 3단 안전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신경 썼습니다. 수위 센서로 물통의 물이 일정 수위 밑으로 감소하면 자동으로 가습이 중단되고요. 파이메탈, 온도 표주로 히터 가열 온도는 유지하고 히터의 온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중으로 보호합니다. 사용 시 물이 부족하면 전면 동작 표시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니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제품을 분해하고 물을 채우시려면 우선 상부 커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금을 해제하시고 토출 덕트 상부 커버 순으로 분리해 주세요. 토출 가이드를 분리하시고
물통에 표기된 맥스선 이하의 물을 부어주세요. 이때 토출 가이드는 전부 분리하시고 물을 부어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다시 조립하시려면 토출 가이드를 다시 결합하고 상부 커버, 토출 덕트 순으로 다시 결합해주세요. 상부 커버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금을 체결 후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고 작동하시면 됩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 연결을 해제한 후 히터가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 세척을 진행해주세요. 화상 및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세척하고 보관하실 때는 표면 스크래치 및 제품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세척 도구로 세척해주세요. 또한 분리 보관 시에는 제품을 완전히 건조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거나 미생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시고요. 제품 본체 외부와 물통 내부는 본체 하단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물기를 짠 헝겊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고 내부의 히터는 1리터의 물에 구연산 2스푼을 충분히 녹여 한두 시간 담아놓은 후 부드러운 헝겊 등을 사용하여 세척해주세요. 이때는 구연산을 담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고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제품에는 세척솔이 제공되는데 이 세척솔은 손이 들어가지 않는 토출 가이드 안쪽과 같은 부분을 세척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해주세요. 스팀가스기는 물을 100도까지 가열하는 제품이니 화상을 입지 않도록 꼭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주세요. 분무구나 증기가 나오는 곳을 가습 중 절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가습 중 증기 배출 방향을 전환하시려면 분무구가 아닌 토출 덕트를 돌려주세요. 건조한 겨울 집안에서 여러분의 호흡기와 피부를 애터미 스팀 가습기로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애터미 가전사업부 정명기였습니다.